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후배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랑 전화 통화를 좀한 3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번에 학교 졸업하고 우선 졸업 축하드리고 에마크2 건축 석사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커리어 팟을 쌓거나 가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에마크 같은 경우는 되게 지네릭한 그 프로페셔널 디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그 수업,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마크 말고 가령 뭐 에마크 1, 에마크 2 이런 거 말고 뭐 MS라든지 MDes라든지 뭐 DDes, PhD 이런 것들은 건축이라는 학문 위에서 특별히 자기 어떤 그 스페셜라이즈 된 것들을 찾아서 이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후배 같은 경우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으로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건축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지금 진학과 그 다음에 직장 취직 이두 개를 동시에 지금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뭐 졸업을 앞두고 졸업을 하고 여기저기 직장 원서를 쓰고 하는 건뭐 기본적인 거죠. 다 써야죠. 동부고 서부고 그리고 꼭 미국 아니더라도 유럽이라든지 뭐그 싱가포르 쪽도 많이 쓰고 그러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진학에 관련돼 가지고 컴퓨테이셔널 프로그램, 그러니까 MIT 스마크스라든지 GSD, MDes,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카네기 멜런 그리고 코넬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친구가 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통화를 나눴죠. 그래서 사실 그 통화를 이렇게 그대로 옮겨 놓으면 사실 더 좋긴 좋은데 어쨌든 뭐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약된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다른 친구들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일단은 비디오를 찍습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저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MIT 같은 경우는 건축 그 스마크스 컴퓨테이션 프로그램이 그게 12월 31일 마지막 날로 돼 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GSD 같은 경우는 바뀌어요. 매번 이렇게 바뀌는데 1월 며칠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주된 질문이 SOP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SOP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작년인가 만들어 놓고 올해 초인가 만들어 놓고 거의 보지도 않았는데 기억도 잘안 나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에마크2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마스터 포스트 프로페셔널 디그리를 이제 하려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SOP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 제가 이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학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 GSD 학교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달라요. 우선적으로는 학교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SOP를 쓸때 그러니까 뭐 SOP를 쓰거나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자기소개서? 에세이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런 거쓸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평가하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 건축대학은 에마크 1 같은 경우는 뭐 에세이 리퀘어먼트가 이러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고 특별히 이 친구 같은 경우 MDes를 지원하니까 MDes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같이 웹사이트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가 지금 그라듀에 스터디즈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일단 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사이드랑 프로페셔널이면 그 어떤 리얼 월드에 대한 이야기겠죠? 어쨌든 아카데믹이랑 프로페셔널 골이 뭐냐? 그리고 그 네가 여기 와가지고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연구에 얼라인 돼서 특별히 네가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는지 우리 그 프레임워크, 우리 그 교육 시스템에서 뭐가 관심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줘라. 결국에는 우리 그 커뮤니티가 너의 그 에세이를 이발리에이션 할때 너의 그 캐릭터랑 너의 그 리서치 골이랑 인트레스트가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래밍이랑 커버가 되는지, 얼라인이 되는지,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천 글자 이내로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그거 써서 내라 뭐 이런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 이걸 이해를 안 했더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에세이를 써야 돼요. 결국에는 이걸 요약을 하면은 너가 어떠한 인터레스트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돼 왔으며 네가 이 학교에 와서 과연 어떤 연구를 할 거고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서포트가 될수 있을지를 그거를 천자로 이제 적어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각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뽀개야 돼요. 뽀개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약간 그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이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 내가 했던 포트폴리오랑 작업들 혹은 이제 M아크를 지원했었으니까 되게 지네릭한 그 SOP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 다 펼쳐놓고 그리고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년짜리 코스야, 1년 반짜리 코스야, 뭐 3년짜리 코스야, 그럼 거기에 코스웍들이 있거든요. 코스웍들이 있고 그 코스웍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있고 교수들도 있고 그럼 그 교수 연구소라든지 기존에 퍼블리시했던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쫙 해야겠죠. 쫙 해놓고 제가 이제 저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문단이 있다고 친다면 첫 번째 문단에서 빡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펀치를 딱 날리는 거야. 가령 나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 중에 특별히 뭐 도시 데이터를 아니면 패브리케이션 데이터를 그 중에서도 어떤 그뭐 나노 혹은 세라믹 이런 디테일, 마이크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그 컴퓨테이션의 패브리케이터 스페셜리스트가 될 거야라는 걸첫 번째 문단에서 빡 날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requirement 이것들을 meet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서 인턴십을 했거나 학교를 다녔었거나 무슨 연구소를 다녔거나 했을 때 거기서 이런 것들 경력을 쌓고 여기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뭐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어.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준비됐는지 두 번째 패러그램. 예를 들면 내가 뭐 미국에서 뭐큰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일을 담당했었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이러한 걸로 오버컴을 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함으로써 내가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날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험들을 내가 축적해 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어떤 그 어치이브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내가 내 캐릭터라든지 내가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뭐 학교에서 공부했던 부분들 내가 어떻게 내 thesis가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내가 학교 뭐 1년, 2년 과정을 통하면서, 그 M아크를 통하면서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떤 어치브먼트가 있었는지,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겠죠. 그 파라그래프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이라든지, 프로그램 그 코스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토킹한 것들 있잖아요. 그 관심사들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약간 어느 교수의 어떤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의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전 대학교죠. 전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많이 됐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이런 아웃풋이 있다라든지. 어쨌든 리뷰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아 흐름과 맥락이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네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리서치랑 나의 경험들과 화학 반응이 딱 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들, 그 다음 내 리서치 토픽,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네가 제공해주는 그 교육 프레임워크에 딱 얹혀졌을 때 뭔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줘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약간의 이제 양념도 좀 들어가고, 약간의 뭐 이렇게 소설도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전체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레주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있죠. 레지메는 어떻게 보면 요약본이고,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우리는 건축이니까, 디자인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그럼 비주얼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보고, 에세이는 이것들을 좀더 이렇게 약간 말로써 스토리에서 이두 개를 엮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 따로, 레지메 따로, 포트폴리오 따로는 이거는 가장 안 좋은 전략이에요. 이세 개들을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레지메로 이것도 실로 이렇게 엮는 거죠. 보배, 그러니까 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거 엮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해가지고 각각의 패러그랩을 조금 강조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연결이 되는지 나의 경험과 나의 인트레스트가 과연 너네 다른 데는 모르겠어. 너네 프로그램에 딱 맞아. 그리고 나 같은 학생이 가야 너네 프로그램에서 좀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 이발리에이션 할때 솔직히 얘기해서 뭐 논문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실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학생들의 퀄리티가 학교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얼마큼 리서치를 잘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리서치를 잘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리서치를 할때 너네 프레임워크랑 궁합이 잘 맞으면 그만큼 리서치 퍼포먼스랑 퀄리티가 잘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점으로 각각의 패러그랩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서머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내가 어떤 그 뭔가를 하겠다, 내가 어떤 리서치를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나의 과거와 어떤 나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란이 됐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지금 너네 학교의 프로그램과 어떤 교수진과 어떤 리서치 토픽과 나의 인트레스트가 어떻게 연결돼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들을 서머리를 해가지고 날 뽑아달라, 어떻게 보면 파는 거예요. 물건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은, 예를 들면 물컵이 10개가 있으면은 이 10개가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이렇게 비주얼이 아니라 피지컬이다. 이렇게 있어요, 물건이. 그럼 이 물건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요약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건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설명서를 쭉 보면서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좀잘 다져준 상태에서 SOP를 준비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 그 유학을 준비하거나 직장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회사가 뭐 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직장 취직을 할 때도 미국 같은 경우에 커버레터를 많이 쓰는데, 커버레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해요. 어쨌든 결국에는 내가 이 니네 회사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내 들어가려는 포지션이 이런 포지션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난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각각의 패러그랩에는 그것들 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약간 자랑도 하면서 약간 이렇게 과시도 하고, 아, 나 되게 쓸만한 그런 인재야, 나 데려가, 약간 나를 파는 거죠. 똑같아요. 회사 커버레터랑 뭐 대학교 SOP랑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취직, 그리고 이제 또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유익하고 재밌는 30분 동안의 통화였고,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도 한번 공유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이 여기 크리스마스고 연말 연시인데, 작업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3일, 그리고 연말 연시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는데, 일주일에 그 시간을 압축을 해가지고 진짜 밤새껏 피곤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 개개인들의 실력을, 스페셜 스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코딩하기 딱 좋은 그런 연말 연휴입니다. 자, 잘 지내시고 행복한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